일반 사람들은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복받고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손가락질을 받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 때 황당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잘난 체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난 기독교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끔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첫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하고 관계없이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 볼 때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왜 저럴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는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과거에 그분들이 믿지 않을 때 정말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나쁘고 악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건 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화되지 않았지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집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정말 변화되어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봉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꼭 자기는 구원 받았는데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윤리나 도덕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선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뭐와 같은 거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나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한 개만 요구했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선하고 훌륭해도 아빠를 아저씨라고 하고 엄마를 아줌마라 한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라는 개념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복받고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죄 지으면 되나요? 1년에 10번만 하면 되나요? 그 착하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하다는 건 나보다는 착한데 또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피로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내 자식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나아야만 내 자식 되듯이 그와 같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로 믿는다면서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나 회개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들고 이 땅에서 나를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자꾸 그분 이런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가므로 차츰차츰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